해변 절벽 앞에 리조트가 있고 그 사이로는 큰 돌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침식이 되어 있네요. 저 앞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쪽으로 한번, 큰 동굴은 아니고 가볼까 합니다. 저쪽에 서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파도가 없어요. 배가 들어오네. 배가. 아침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쪽 방향으로, 저쪽으로 들어오나? 저쪽으로. 오, 야, 개다. 개가 붙어 있네. 오, 개들이 붙어 있어요. 오유. 막 지나가는 거 봐. 개판이네, 개판. 개들이 엄청 많네. 오. 바글바글하네. 개만 바글바글해. 비가 와서 나무에서 물이 떨어지고, 개들, 오. 개들이 바글바글. 어쩔 줄 몰라 하네. 어쩔 줄 몰라. 제가. 어쩔 줄 몰라. 어휴, 막 떨어지고. 으이! 개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. 동굴에 왔네. 오, 야, 이거 봐. 동굴이 아주 제법인데. 개몰이 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동굴로. 동굴이 박쥐 나올 것 같네. 지금 간조 때인데, 간조 상황이라서 지금 요 정도 들어올 수가 있네. 오, 수심을 확인해야 되는데. 아, 이런. 파도 치면 장난이 아니겠다. 안에까지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네. 이 뭐야? 밖에도 뚫려 있니? 저쪽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것 같네. 신비롭다. 야, 이거 봐라. 낮은데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. 파도 치면 작살이겠다. 물소리. 이런 동굴이 있었네. 희한하네. 동굴이네, 동굴. 물동굴. 파도 쳤을 때는 올 수가 없는 물동굴 체험도 하네요. 간조 때라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고, 파도가 없으니까. 그럼, 밥지 나오고. 얘들 봐. 어휴. 물 떨어지고 개들은 도망가고. 저기도 개들이 많네. 우와, 개들 봐. 개들이 바글바글하네. 자, 여기까지 촬영. 저기가 동굴 틈이네. 물이 만조가 되면 저기는 아주 갇혀버리겠네요. 저기서 파도가 치면 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. 재밌는 상황이네.